진 열등이가 싫어서. 진 열등이가 싫어. 가장 소중한. 가장 소중한. 엄마 마음을. 엄마 마음. 이기고 싶은 엄마 마음을. 이기고 싶은 엄마.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져주지 못했습니다. 자, 확인은 고민이 뭡니까? 저도 엄마한테 진 굴욕감. 이거 절대. 어떨 때 엄마한테 졌다고 올라와요? 제가 이겨 먹으려고 하고. 절대 그때 이겨 먹으려라는 거를 알아서 차렸어요. 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뭐 아빠가 엄청 아프신데 이제 엄마가 되게 막 옆에 계시니까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하지만은 딱 제가 이제 와서 봤을 때는 제가 또 이렇게 아빠한테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는 또 저를 무시하고 둘이 서로 그런가? 네. 그러니까는 엄마한테 진 그 굴욕감이 엄청나게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한테 이렇게 버림받았을 때 엄청난 굴욕감 여기서 심하게 올라왔는가 봐요. 진 마음이 납니다. 진 마음이 납니다. 인정돼? 진 마음이 나라고? 진 마음이 나라고. 완전히 믿고 있는. 완전히 믿고 있는. 진짜 같잖아. 진 마음에 집착하는. 진 마음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가해자가 납니다. 진 마음은 열등하다고. 진 마음은 열등하다고.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약자라고. 약자라고. 거부하는 가해자도 납니다. 거부하는 가해자도 납니다. 인정되지? 이긴 마음이 납니다. 이긴 마음이 납니다. 이긴 마음은 내가 아니라고. 이긴 마음은 내가 아니라고.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이겨먹겠다고. 이겨먹겠다고. 이긴 마음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이긴 마음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이긴 마음과. 이긴 마음과. 진 마음을. 진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집착하고.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해자로 살아. 거부하는 가해자로 살아. 날마다. 날마다. 이 마음에 끌려다니며. 이 마음에 끌려다니며. 아프게 살았습니다. 아프게 살았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 마음이 진짜라고. 이 마음이 진짜라고. 착각하며. 착각하며. 이기려고. 이기려고. 망상 속에 살았습니다. 망상 속에 살았습니다. 진 마음은. 진 마음은. 굴욕적이라고. 굴욕적이라고. 가해하는. 가해하는. 가해자의 굴욕감이 납니다. 가해자의 굴욕감이 납니다. 그 굴욕감 안 느끼려고 막 고집 부리는 거야. 네. 응? 그렇지. 고집 부려. 자, 내가 엄마 할게. 네가 먼저 해봐. 엄마, 그림 걸어야지. 싫어. 그림 왜 걸어. 넌 정신 사나워. 그 그림 걸지 마. 아니, 걸어야지. 아빠한테 좋다고. 아, 그걸 어떻게 믿어. 야, 그게 뭐 연구 결과냐? 아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야, 네 아빠는 내 거야. 손대지 마. 넌 네 서방한테나 손대. 이게 어디 와갖고. 절대 안 돼. 내 아빠야. 시끄러. 내 남편이야. 야, 촌수로 내가 더 가까워. 내 아빠잖아, 엄마. 근데 네 남편한테나 가. 시끄러워. 절대 안 해줘. 네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길 거야, 이길 거야. 그러니까 엄마 싫어, 밉다고. 아, 미워하든 말든 난 이길 거야, 너. 이길 거야. 나 걸을 거야. 싫어. 걸을 거야, 못 나는. 걸어, 못 걸 걸어. 거야, 걸 못 거야. 거야. 걸 거야. 싫어. 걸 거야. 싫어, 싫어, 아빠가 싫어. 걸어도 된다고 했다고. 싫어. 아빠가 걸어도 된다고. 내 마음이라고. 여기 여왕은 나야. 영원한 걸 거야, 한 명이야. 걸 거야. 네 집에 가서랑 걸어. 절대. 우리 집 많이 걸렸어. 시끄러워. 그러면 됐어. 여긴 내 집이야. 아니야. 아빠가 걸으라고 했어, 엄마. 시끄러워. 내가 이겨. 아빠는 내 편이야. 야, 내가 아빠 이긴다고. 아빠 내 편이야. 내가 이긴다고, 네 내 아빠. 내 편이야. 응. 자, 너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올라와? 고집 부릴 때. 고집 부릴 때 뭐 올라와? 수치. 그리고 고집 부리면서 너 졌다고 이긴 마음 막 계속 지금 쓰잖아. 근데 졌다는 걸 너무 알지. 네.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왜 써. 진 마음 인정 안 하려고 하면서 써. 이미 졌는데. 그걸 인정 안 하잖아. 네가 지금 진 마음을 거부하니까 계속 이기려고 그렇게 악을 쓰잖아. 그럼 팍 받아들이면 되는데 진 마음을. 그치? 너 이겨먹으려고 할 때 그거 좋아하는 건 알아? 집착하는 거 아니자. 그건 알지? 아들한테 쓸 때 그랬어? 누구한테 제일 많이 올라? 뭐 남편한테 했지. 아, 꼬나게 나와봐. 똑같아요, 근데 본인도 저한테 경우. 자, 둘이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뭐를 제일 이기려고 그래? 크게 저는 뭐 이길 생각이 별로 없는데. 이길 생각 별로 없대는데?
저한테요? 아니요. 수행으로 이기려고 하죠. 수행하는 거에 대해. 내가 더 공부됐어. 그렇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데, 말할 때 항상. 그건 농담 삼아, 재밌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아닌데요, 실제인데. 농담이라고 얘기하지는 진실. 근데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농담과 진담을 구분을 잘못하는 본인이 근데 이거를 농담을 하면서 제가 보기엔 진심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진심. 둘이 서로 고집이지. 지금 이게 리얼 고집이야. 둘이 서로 네가 그렇다고, 지금. 농담으로 하고. 농담 아니에요. 항상 보면은. 농담 아니에요. 농담이지만은. 진담. 진담이에요. 본인은 그러니까 그거를 진담으로 인정하면 진 마음을 느껴야 되니까는 농담이라면서 포장을. 자, 그거 일단 해봐. 여기 가까이 와서 여기 좀 와서.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내가 수행 더 빨리 될 거야. 먼저 될 거야. 내가 잘할 거야. 오늘 너무 보였어. 오늘 해봐. 내가 더 잘하거든. 뭘 잘해? 뭘? 내 말 들어야지 그러니까 자기야. 내 말 안 듣잖아 자기가. 뭘 안 들어? 뭘 내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뭘 뭘? 그러니까. 어? 내 말 들어야지 자기야. 지금 그렇게 하고 안 돼. 아, 당신도 보니까 그렇게 꼭 잘하는 건 아니던데. 맞아, 진심. 이게 진심이라니까요. 이제 알았어. 서로 절대 인정을 해주기 싫어. 고집 부리면서 서로 절대 그 우월함을 인정해주기 싫어. 네네네. 그때 진 마음 올라오거든. 네. 맞아, 당신. 저는 그래도 멘트 많이 해줘요. 인정 많이 해줘요. 저. 자, 지금 해줘봐. 지금 인정해줘봐, 너. 저요? 아, 진짜 하나도 못 느끼는데, 자기야. 흔들리지 않고 오는 거 정말 대단해. 진짜. 야, 이게 인정해주는 거냐? 너 진짜. 이게 인정해주는 듯 디스한다. 아니, 그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라니? 넌 꼭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밖에 인정을 못 해주냐? 어? 아까, 그 봐! 저 준엽이 그러잖아. 비꼬는 거 같다고 하잖아. 뭔가 이렇게 좀 진심으로. 아, 알았어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잘해봐, 다시. 진짜 끈기 하나 자기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맨날 운동하러 가고 그런 건 진짜 내가 따라서 배우고 싶은 점이야. 정말 끈기 하나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자기야. 의지 하나는 부각. 아, 또 비꼬고 싶은 마음. 이러면 안 되죠? 자, 이거 들을 때 어떤 마음을 나와요? 뭐 기분도 좋고요. 약간 뭐 수치도 올라오는데 좋습니다. 일단 칭찬해줘. 자, 이제 인정해줘봐요. 당신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뭐, 집안일 해가면서 틈틈이 마음 놓치지 않고 그렇게 수행하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고 또 막 알아차리는 것도 정말 잘 알아차리는 것 같고 나는 잘 이해를 못하는데 당신은 보니까 그런 것도 보니까 마음 분석도 잘하고 잘 이해를 하고 정말 그런 면에서 내가 보니까 최고 같아요, 당신. 자, 인정받으니까 어때? 괜찮아? 오케이. 들어가세요. 자, 예전보다는 이게 인정받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좀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이긴 마음은 느껴져? 이긴 마음이요? 이긴 마음까지는 아직 안 느껴지지? 그게 정상인 거야. 벌써 이긴 마음이 올라오면 인정받은 게 아니야. 이겨 먹은 거야. 뭐 그렇게 서로 이겼다 졌다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긴 마음은 뭐냐면 내가 절대 안 지겠다고 이렇게 고집 부리면서 올라오는 반항심이 이긴 마음을 느끼는 거야. 실제로 인정받았을 때는 되게 행복하고 편안하고 상대를 같이 인정해주는 마음이 올라오지 내가 이겼다는 마음은 진 마음에 거꾸로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긴 마음은 우월하고 진 마음은 열등하다고 하는데 둘 다 열등이가 느끼는 마음이야. 한 사람은 이긴 마음을 내가 느끼면 상대는 진 마음을 느껴야 되거든. 누군가는. 그럼 불행한 사람이 생기거든. 불행한 사람이 생기고 진 마음을 느끼는 사람이 한 명 생기는 건 그 반대극부인 이긴 마음도 행복한 게 아닌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긴 마음에 집착하고 진 마음을 열등하다고 버릴 때 이게 함정이야. 한동훈 장관이 여러분 생각해봐. 똑똑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그릇이 크지 않다고 내가 왜 위대한 유시에서 얘기해.
항상 자기가 이긴 마음만 느끼고 남의 진 마음을 헤아려서 좀 져줘야 되는데 날마다 이겨먹잖아.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잘하는 게 물론 더 잘하지만 잘한 거에 대해서도 조금 꺾고 상대의 그 진 열등의 아픔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한 승자가 되질 못해.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긴 마음도 이긴 게 아니라 진 마음과 같은 거야. 맨날 이긴 마음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 정신승리하는 사람들은 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인 거야. 근데 날마다 그걸 모르고 이긴 마음에 집착하고 진 마음은 싫다고 했어. 여자가 왜 싫어? 남자한테 진 마음이라서. 저도 엄마를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 진 열등이를 인정을 안 해주지. 이긴 우월이가. 근데 이긴 우월이나 진 열등이나 똑같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긴 우월이를 느낄 때 여러분이 내가 되게 잘난 것 같아. 이게 함정이야. 가짜란 말이야. 또 내가 진 열등이 마음 느껴서 되게 치질하고 못난 것 같아. 이게 함정이야. 그게 다 가짜라고. 그냥 진 열등이 마음이 있네?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휩쓸려서 빠져버리면 온통 진짜 같아. 내가 진 열등이고 또 이긴 마음에 빠지면 어때? 이긴 우월이가 진짜 나야. 이럴 때 빠진 거야. 그 자체가 열등인 거야. 둘 다. 그게 아니라 아, 진 열등이 마음 올라왔네? 거기에 휩쓸리질 않아. 느끼긴 하지만 또 아, 이긴 우월이 올라왔네? 그럼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 이럴 때 이게 우월이야. 그냥 마음일 뿐인 걸 인정할 때. 그리고 이건 진리가 아니고 이 마음 둘 다 열등이라는 걸 인정할 때. 그래서 마음 분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라고 착각하거든. 이기고 지는 게 이긴 마음, 진 마음이 올라오는 것 뿐이야. 이긴 마음 올라올 때는 우월이가 갑자기 되고 진 마음 올라올 때는 갑자기 열등이가 되는 것 뿐인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게 진짜라고 믿고 집착한다고. 그리고 또 거부한다고. 이긴 마음에 집착하면 진 마음을 거부하고 우월이에 집착하면 열등이를 거부하고. 그리고 또 내가 우월한 마음도 딱 인정해줄 때 내가 지금 시킨 게 인정받을 수 있나를 본 거야. 인정을 딱 받아주면 그 열등이 마음이나 우월이 마음이 안 올라오게 돼 있어 그냥. 근데 이거 인정받는 거를 못 해주면 너 찌질한데 네가 뭘 그래 괜히 하는 말이지 하고 가해자가 떠버리면, 열등이 가해자가 뜨면 인정을 못 받지 그치? 딱 받아버리면 상대도 기쁘고 편안해져 그냥. 상쇄돼버려서. 그래서 진 마음과 이긴 마음, 열등이와 우월이는 다르지 않다는 거. 하나야. 상대와 내가 하나야. 그래서 진짜 끝에 가서 웃는 우월이, 이긴 사람 되려면 이게 마음일 뿐이란 걸 인정해야 돼. 그래서 굳이 나만 이긴 마음 느끼려고 하고 상대를 진 마음 계속 느끼게 할 때 그 이기려는 마음 자체가 미움이지 그치? 미움이기 때문에 세상에 복을 못 받고. 또 하나 나 때문에 맨날 진 마음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열등이가 나를 미워하게 돼 있고 내 뜻대로 안 해주게 돼 있고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냥 나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진 열등이가 굴욕적이라고 수치주는 가해자가 납니다. 진 열등이를 거부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진 열등이가 나라고 완전히 믿고 있는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인정이 되지? 진 열등이가 납니다. 이긴 우월이가 납니다. 날마다 진 마음과 이긴 마음을 똑같이 느끼고 살았는데 진 마음을 붙잡고 정말로 졌다고 정말로 열등하다고 집착하는 가해자로 살며 이겨먹으려는 가해자 마음을 써서 나와 남을 힘들게 했습니다. 너그럽게 져주지 못했습니다. 진 열등이가 싫어서 절대 느끼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고집부리는 가해자 마음으로 살아 가장 소중한 엄마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져주지 못했습니다.
진열등에 진열등이 이겨먹고 싶은 이겨먹고 싶은 가해자 마음이 가해자 마음이 고집이 고집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엄마랑은 완전히 공명하는 거야. 엄마도 절대 이겨먹으려고 하잖아. 그러면 먼저 대인배가 꺾어주는데 그 반항심을 봐야 돼. 고집 올라오면 그거 보고 이렇게 딱 꺾어야 되는데 그때 못 꺾어주는 이유가 있다? 진 약자를 느끼려고 할 때 굴욕감이 올라오는데 그 굴욕감이 자기가 굴욕적이라고 진 약자 열등이를 수치주는 가해자였던 겨. 지가 만들어 놓은 마음이야. 그걸 죽이려면 느껴야 되는 거야. 느끼면서 확 꺾어야 되거든? 근데 그 느끼면서 확 꺾지는 않고 진짜 진 열등이 굴욕감 약자가 돼서 엄마가 날 무시할 거라고 망상이 떠. 그거 안 해주는 거야. 고집 부리면서. 그게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뜻이지. 알겠지? 하는 거야. 딱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렇게 해서 많이 죽였어. 진 열등이 약자. 딱 꺾을 때 나는 제자한테도 많이 꺾었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 온몸에서 두려움과 수치가 나가는데 그리고 밤에 자는데 잠을 못 자. 망상을 떨어. 내일 쟤가 나를 엄청 무시할 거야. 사람들 앞에서 날 망신 주겠지. 막 이렇게 올라와. 막 돌아가. 근데 아무 일이 없더라고. 그 다음날 되면. 내 망상이지, 그치? 무시당할까봐 두려움이 올라오는데 죽을 것 같아요. 와, 그게 온몸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몇 번을 죽이면, 그 다음에, 아, 가짜구나. 이게 가해자. 내 가해자. 안 죽으려고. 이거 딱 느끼고 꺾으려고 하면 막 굴욕감이 올라오면서 죽을 것 같은 막. 큰일 날 것 같아. 나를 엄청 무시하고 막 내가 하찮은 존재 될 것 같은 망상이 뜨는 거야. 그렇게 죽여야 돼. 알겠지? 그리고 남편한테도 남편의 네가 이렇게 보기에 어우 날 이기려고 하고 절대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리려고 하고 할 때 네가 죽는 거야. 딱 인정하려고 그러면 벌써 남자한테 이겨먹고 싶은 그 여자가 딱 꺾으려고 할 때 굴욕감이 올라와. 무시당할 것 같고. 근데 그걸 딱 느끼고 딱 꺾어주는 거야. 알겠어? 근데 그렇게 꺾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어요. 남편도 죽게 돼 있어. 그냥 알아. 무의식에서 하나니까. 그러니까 둘이 팽팽하게 같이 한 명이 먼저 죽어주면 이게 둘이 훅 내려가는데 안 죽어주니까 계속 엄마랑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엄마한테 꺾고 남편한테 꺾고. 근데 그때 그냥 꺾어줘야지 하면 안 된다. 일단 고집 올라오는 걸 봐야 돼. 절대 해주기 싫은 거를 조금 느껴.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이걸 죽이는 이때 이 굴욕감을 느끼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꺾어주는 거야.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의 굴욕감 딱 느끼면서 꺾어준다. 알겠지? 그때 마음으로 팍 꺾어줄 때 온몸으로 이렇게 확 나가는 에너지가 엄청 나가고 막 방사되는 걸 본인이 느껴. 그러면서 아 이게 진짜 빙이었고 내가 죽일 수 있구나. 나만이 죽일 수 있구나. 여러분 자기가 죽일 수 있을 뿐이야. 내가 여러분은 죽일 때 죽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죽이는 거야. 왜냐하면 봐. 여러분이 헤라님을 봐주는 거야. 내가 헤라님을 사랑하고 헤라님의 제자로 왔고 저분을 기쁘게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기꺼이 죽어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절대 너 헤라 저 여자 꼴보기 싫어. 나 안 죽어줄 거야. 그러면 안 죽지. 그러니까 내가 죽이는 것 같지만 죽어주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죽일 수 있을 뿐이야. 절대로 나 안 죽겠어. 이렇게 고집 부린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절대 죽일 수 없어. 사람은 신이라 자기가 자기를 죽일 뿐이야. 그래서 윗사람, 스승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아랫사람을 죽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 아랫사람한테 존경받고 아랫사람이 보기에 존경스러운 일을 하고 이렇게 살면 스스로 윗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기꺼이 윗사람 말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죽는 거야. 근데 안 죽고 고집 부리고 대들 때마다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덕이 되게 부족하구나. 내가 모자라구나. 그러니까 제가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길밖에 없어. 자기를 죽이는 걸 계속 보여주잖아?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 내가 예언한다. 니네 엄마가 죽어줘. 너한테. 존경스러워. 딸이. 다 져주잖아? 그럼 엄마가 져줘. 남편도 똑같아. 내 부인이 져주잖아? 몸으로 배우는 거야. 네가 엄마한테 뭘 배웠는 줄 알아? 절대 안 져주고 고집 부리는 걸 배웠어. 그것만 가르쳤다고. 근데 네가 이제 너가 마음 공부했잖아. 엄마는 안 했고 네가 가르치는 거야. 그건 입으로가 아니야. 네가 져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럼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가르칠 때 자기가 몸으로. 여러분이 나한테 져주잖아? 그럼 그런 아기한테 나도 져줘. 안 져주잖아? 나도 절대 안 져줘. 그거는 져줄 수 있는데 내가 고집을 부리는 거야.
왜냐면 걔가 먼저 꺾어야 되거든. 내가 한동안은 내가 먼저 꺾었거든. 그거 못 꺾어. 나는 제자한테 무릎도 꿇을 수 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다 안 하고 됐어. 너무 잘나셨어. 고집 부리고 가서 공부가 안 돼요. 교만해서 나한테도 안 죽으면 마지노선이잖아. 내가 어디 가서 여러분이 이 나이에 죽겠어. 그치?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선언했잖아. 티토크에서도 그렇고 스태프들한테 나 이제 절대 안 꺾어. 니네가 꺾어. 왜? 꺾을 때 죽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은 다 나한테 지금 꺾어주러 온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죽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기꺼이 꺾는 거야. 왜? 꺾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거.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걸 아는 거야. 대인배가 되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세상에 사랑을 받고 그런다는 거 알고 여러분이 고집을 꺾는 건 거야. 근데 엄마는 공부 안 했으니까 네가 꺾어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할 수 있어. 지금 보니까 되네 둘이. 이기려는 마음이 많이 내려가네. 근데 이기려는 마음 올라올 때 버리면 안 돼. 그걸 딱 느끼고 이겨줘야 될 땐 이겨주고 느끼면서 아니고 이걸 꺾어줘야 되겠다 싶으면 고집이 올라오면 딱 꺾어주고. 근데 본인이 알아요. 고집 올라오면 벌써 이거는 꺾어야 되는 마음이야. 근데 고집이 안 올라오고 그냥 이기는 마음만 올라오면 그냥 써주면 되는 거야. 그거는 각자 자기가 생활 속에서 쓰다 보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알겠지 임백이?